이제 2014년이 아닌 2015년 1월 7일 주민의 로그. 우와. 내가 여기 어디에 왔는가 하면 바로 바닷가에 와있다. 쩐쩐쩐쩐쩐 완전 예뻐. 대박이야. 신난다. 여긴 바위. 신난다. 하지만 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한 마법의 카메라. 짜자잔짜잔. 후! 대박이다.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사실 여기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아버지는 저 끝에 여기 이거에 기다리고 있고 난 여기 왔다. 사실 우리가 휴가를 받아서 3일 동안 고향에 내려오게 됐는데 그래서 바닷가에 들려서 놀러 왔다. 이제 오늘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바닷가 가고 싶어서 아버지가 데려오셨는데 여기의 이름은 오륙도 바닷가. 왜냐하면 오륙도가 뭐냐면 여기 이 섬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다섯 개거든요. 가려져 있는데 하나, 이거 두 개, 이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게 섬이 여섯 개인데 물에 가려지면 섬이 다섯 개로 보일 때가 있대요. 그래서 오륙도 바닷가에 왔는데 뭔가 이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랄까? 됐고, 한 3일 동안 휴가를 받았는데, 첫날에 와서, 일단 나는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친구가 군대에 간다고 해서, 친구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부산에 후딱 뛰어왔다. 정말 중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인데 군대에 간다고 해서, 일단, 친구 군대 보내고 다음 날에는 이제 동생과 아빠와 어머니를 만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친구와 만나서 고등학교 친구도 만나서 아주 수다를 떨면서 난 이렇게 지내고 있었지 넌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래서 수다도 떨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기차 타러 가기 전에 이렇게 오륙도 바닷가에 들렸다. 완전 좋아. 나 바닷가 완전 좋아해. 휴대폰으로 로고를 찍어본 건 처음이지만 아 지금 너무 좋다. 여기가 바로 부산입니다. 사실 내가 부산에 올 기회가 많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쉽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산을 만끽하고 가겠다. 잘 있어라 부산아. 내가 간다. 아빠가 오라고 난리네. 띠띠 빵빵. 아버지 출발했어요. 가지마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하고 나는 부산을 이제 앞으로 기차 타기 전에 두 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즐겁게 만끽하다가 두 시간 뒤에 우리 막내 정국이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겠다. 2015년 1월 7일 부산에서 휴가를 끝마치며 로그 끝! 부산 안녕! 오륙도 바닷가 지민이가 왔다 갑니다. 이제 간다. 안녕 오륙도. 안녕 오륙도. 오륙도 잘 있어 오륙도. 보고 싶을 거예요 부산아.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올게. 간다 내가. 안녕. 오륙도 바닷가. 2015년 1월 7일 몇 시야?
5시 정도. 지민의 로그 끝. 바이바이.